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단하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단비로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해야 하지만 그냥 설교 안 하고 예배 마칠 때까지 찬양만 하다가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내려가라는 소리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11개 상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내일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전에 그 중간 단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 오늘 새벽 예배 들으셨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수완으로 국내 정치나 그리고 국제 관계 다 모두 다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점점 그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이제 세워갔습니다. 이제 그는 왕궁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고자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에 있는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일천번제를 하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일천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기보다는 재물 일천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일천마리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많은 양의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정성껏 하나님께 번제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알라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등장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오늘 보면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네? 지혜. 네. 여기선 지혜라고 나오고 또 여기는 듣는 마음이라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었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이 이 버전이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도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새 번역에서도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공동 번역 개정에서는 명석한 머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 그러면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히브리어 발음은 잘 안 좋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레브 쇼메야. 레브 쇼메야. 박우신 목사님께서 히브리어 발음은 굉장히 좋으신데 레브 쇼메야. 번역하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구한 것을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번역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그 번역과 같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아까도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보지도 않으시고 지혜, 지혜. 네,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말씀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보고 읽었겠지만 잊어버렸거나 별로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이제 5절을 보시면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9절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그리고 12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아, 너가 구한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정한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대화 과정에서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온전히 배제된 채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그런 개정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들이 다 지식적인 통찰력을 강조하는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명석한 머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듣는 능력이 즉 지혜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1장 10절과 우리가 함께 비교해봐도 같은 문맥에서 듣는 마음을 지혜와 지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든지 혹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혜와 지식이라 하든지 과연 이 말이 문맥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아직 경험도 너무나 부족하고요, 연약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나이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왕으로서의 그 경험이 부족하고 그 직무를 감당할 만한 본인 스스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누구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현지소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는 이 국가의 통치력의 근본은 바로 백성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그가 장차 어떠한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법대로 처리하는 그런 냉정한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형편과 그리고 사정을 낱낱이 살피고 그들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백성들을 살피는 왕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었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살피라고 하였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솔로몬은 왕직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지 이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의 여러 정황을 귀로만 듣는 왕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굉장히 좋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에 오른 그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부귀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겸손하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가 구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 지혜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했던 것 외에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가 구했던 것 그 외에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실 정도라면요, 교회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그 뚫리지 않았던 꽉 막힌 그 수채구멍 같은 그게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뻥하니 터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엇이냐?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 각자가 담당하고 계신 사역들 있잖아요. 도무지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강점과 그리고 경험 그리고 지식을 총동원하더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껏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요, 정리해보면 늘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금요예배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한 500명, 1000명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좀 감동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같이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기적같이 바뀌어서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솔직할까요?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암흑의 성도님, 다음 회계연도에는 제가 맡고 있는 사역 말고 이왕이면 다양한 경험도 쌓으실 겸 다른 사역팀으로 옮기셔서 저 좀 그만 괴롭히게 해주세요. 자,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형만이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장이고 그리고 사명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으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저 사랑하는 왼수 좀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핍박하는 저 왼수, 회개하고 돌이켜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인도하면 다 들려요, 기도 소리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하나님,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내 목장 식구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암흑의 권사님,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참으로 귀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리더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이 직분을 주시고 섬김의 역할을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의 사명을 주실 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나의 한계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왜 이런 습성이 우리 안에 배어있는 것일까요? 우린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심지어 이것이 교회의 일이 될지라도 이것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여한 일이고 혹은 내가 선택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명은요,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 일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하는 이 뜻밖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길에서 내가 맞닥뜨려야 할, 내가 넘어야 할 산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와 기적이 아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였던 것 같이 우리는 듣는 마음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가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우리가 구한다면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 분들은 원래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레브쇼메아 즉 듣는 마음은요, 지혜보다는 순종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보다는 순종.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스스로 저는 나름대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는 것 같고요. 때가 되면 크진 않지만 선물도 하고요. 무슨 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나름 그래서 저 스스로 난 좋은 남편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아내는 늘 저희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빨래를 빨래통에 놓지 않냐, 물건 있으면 왜 제자리에 두지 않냐, 기억한 사람이 가져가면 되는 건데 왜 늘 제자리에 두지 않냐, 왜 쓰레기통을 왜 항상 쓰레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갖고 나가서 자기가 다시 갖고 들어오게 하냐, 당신은 교회로 출근해버리고. 뭐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나처럼 자상한 남자 그렇게 많지 않아? 예, 내가 예, 아나. 예. 근데 왜 당신들 나한테 불만이야? 저의 이 교만한 푸념에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당시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내의 마음이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본인에게 자상하고 친절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믿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랑은 이게 중요해요. 감정만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 하나도 지금 이해 못하고 있어요. 제 동생이 늘 제가 어려운 말을 하면 제 동생이 이래요. 말이야, 방구야.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감정적인 사랑은 뭐고 실천적인 사랑은 뭔가? 그냥 사랑은 사랑이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부탁한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본인이 부탁한 말을 좀 기억하고 지킬 때 본인은 남편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더 헷갈리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말로는 감정적으로 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해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제가 실천하려는 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은 늘 한방 한구석에 늘 처박혀 있고 청소차 오는 거 맨날 놓쳐서 쓰레기 뚜레기통에 쓰레기 한 2주, 3주가 묵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자녀를 또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이러한 심오한 비밀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
제 큰 아이가 그 유명한 북한군보다 더 무섭다는 그 미운 네 살이에요. 미운 네 살. 제가 뭐라고 말만 하면 말이 끝나기 전에도 일단 노 이럽니다. 노. 일단 대화의 시작이 그냥 노예요. 그래서 요즘 제 인내심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 말도 되게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날 큰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자기 전에 큰 아들이 뜬금없이 저는 왜 저한테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평소에 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사랑해. 사실 이날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난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큰맘 먹고 TV를 샀습니다. 한 달 전에. 근데 이 아이가 공으로 던진 거예요, TV를.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서 근데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빠 사람이 몇 개를 보인다는 거예요. 깨졌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이의 이 말을 듣고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든아, 너 만약에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아빠 말 좀 들어.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가 만약 아빠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 좀 들어. 사랑한다면 들어.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하는 거야, 이든아. 무슨 말인지 당연히 이해 못하겠죠. 아빠 말 좀 들어. 아빠 말에 좀 순종 좀 해. 아빠 최영선 목사님이야. 순종 좀 해. 저 스스로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은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은 곧 들음대로 행하는 것. 즉 순종한다는 이 놀라운 그 진리를 제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이 마음이란 단어는요, 인간의 가장 그 내부에 있는 기관으로서 속사람, 그리고 의지, 그리고 이해력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은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의지와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이란 정신과 의지와 뜻을 다해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이 의지 실천적인 뜻이며 이것은 곧 단순히 귀로 듣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를 소유했을 뿐이지 듣는 마음이 의미하는 깊은 뜻인 순종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셋째, 자기를 위하여 금은 보화를 많이 쌓지 말 것.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역대하 1장을 보면요, 솔로몬 왕은 역대 어떤 왕보다 병거와 병마가 마병이 많았고요, 은금이 돌같이 흔할 정도였고요, 처와 첩은 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지혜는 가졌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혜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세속적인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데 사용했던 이 솔로몬은 이미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시를 남겨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을 기뻐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피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멈춰지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우리 모두가 지혜자가 되고 싶잖아요.
진정한 지혜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자,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왜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를 도모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 일의 모든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와 총명을 구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혹은 우리들의 자녀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혜를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지혜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진짜 지혜입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리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순종의 마음을 갖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목장에서, 교구에서, 그리고 담당하시는 사역팀에서, 가정에서, 대인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상황만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한 것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위기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였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직분을 위한 것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순종의 마음, 순종의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시는 우리 말씀을 기억합시다.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위에, 우리의 모든 상황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감당하기 힘든 고민들, 염려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 나아갈 때 딱 하나만 갖고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제와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안목으로 우리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밤 붙들고 오늘 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